성도님께서는 날 성대를 놓고 하시고 문을 열고 네. 저희들이 기도 도량으로 만드신 거죠. 아.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명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또 기름길을 열어주신 우리 소중한 단장님이십니다. 아, 네. 아. 이 즉석 기도를 참 아. 잘하십니다. 제가 아. 몇 번 같이 대학병원에 그 환자들 네. 문병 기도를 갔었는데 네. 하여튼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이 우리 적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받고 나면 네. 그렇게 아주 얼굴에 새로운 화색이 돌고 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붙잡고 눈물도 흘리고 아. 그럴 정도로 이제 그 단원들을 아주 결집을 잘 시키셨어요. 아. 그 그냥 초등학생들 네. 그런 한 면도 있어서 대장 같은 대장 돼가지고 아. 번개 모여라! 그럼 번개요? 모여야 돼. 번개팅. 번개팅. 네. 모여라 하면 모여야 돼. 아~ 그래가지고 안 모이는 놈 이름 적었다가 네. 네. 그냥 반기를 조심해야 돼. 그 공부를 항상 막 꾸준히 하세요. 네. 그리고 뭐 복장만 봐도 아시겠지만 네. 그냥 누가 봐도 딱 네, 우리 엄불교인 이렇게 네. 서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고 네. 이 교당에서도 그냥 열심히 하셔요. 네. 그 신입 교도들이 교당에 오면 이, 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의문점을 아주 속 시원하게 가르치시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리고 보기처럼 아니면 이렇게 먹는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담백한 네. 콩나물국 같은 거 아. 이런 것만 좋아하세요. 그때 100일 동안 성지에서 하고 네. 바로 이어서 네. 이어서 이제 쭉 해온 게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4,471일째 이렇게 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요즘 좋은 또 도반들도 만나고 네. 또 개인적 수행 정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471일. 야. 기념 축하 박수. 네. 자, 우리 이렇게 단장님께서 멋진 이렇게 기도단을 만들어 주셨고, 네, 근데 이렇게 세 분께서는 그럼 언제, 네, 어떤 계기로 또 합류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이듬해에. 이듬해. 네.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항시 이렇게 공부인은 네. 뭔가 부족함이 올 때 갈급하는 게 있어요. 목이 타면 물을 먹잖아요. 네. 근데 영적으로 뭔가 부족하면 뭔가 이렇게 이 진리에 대한 그 부족함을 느껴요. 갈구하게 돼. 네. 아. 그때 이제 목마를 때 네. 그 청사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네. 우리가 일회일회 기도실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감히 이 총부에 있는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총부에 갔지만 이제 철이 드니까 네. 감히 총부 대문 들어가기가 미안하다. 다 어른들이고 다 스승님들이고. 네. 그 철 없이 들어갔던 데가 참 겁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제 기도를 하시고, 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성대를 들어가냐. 근데 그 못 모르고 들어가서 일주일을 잤잖아요. 네. 거기서. 네. 그것도 이것도 그 전과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마침 저에게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물병을 한 병 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선 제 이제 특기가 네. 저는 모르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아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이미 우물 안에 있는 같은 고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 그건 모르는 사람을 또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특기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으로서 친화력을 총바탕해서 네. 공부에 밑거름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또 기도 패러다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해부터 성탑에서 기도식을 하고 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성자원 채받는 날 해가지고 네. 이 중앙교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단장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4월 달이 되면 매 4월 달이 되면 바로 이제 영산 성지에 가서 기도식을 구인 선임 된 태종사님 만드는 마음으로 기도식을 하고 네. 그러한 그 영적인 관계의 교감을 가지기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4472이라는 날짜가 네. 하루하루 이렇게 더하기가 아니라 네. 영혼으로 가는 숫자가 필요 없는 아. 기도기 아닌가. 그래서 단장님은 저희들에 대한 그 단장님이시지만 네. 저희들에 대한 그 원천수 네. 섬진강의 그 발원지가 지난 대미산 대미샘이거든요. 아. 그러지 원천수 같은 은혜의 샘물 네. 그런 분이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아, 그렇게 또 예, 예. 같이 뜻을 함께 하게 예, 되셨군요. 예. 아, 네. 우리 한은승 교도님은 네.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대학병원 그 병실에 그렇게 네. 스산하게 누워 있는데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발을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차에서 네. 봉고차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러니까 방정을 떨은 거죠. 아이고. 네. 방정을 떨다가 아, 네. 내가 젊은 사람들처럼 잘할 수 있으려나 하고 네. 뛰어내렸는데 이게 네. 접질린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뼈가 이렇게 조각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어가지고 이제. 골밀도가 약해서. 네. 아이고. 일반 사람보다 약해서. 그렇게 수산하게 누워있는데 네. 그 우리 성강님께서 그때 네. 당시에 나타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산타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겨울이니까 네 이렇게 한 보따리 이렇게 그때 선물 네. 주셨던가요 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기도만 하고 가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가장 큰 선물이네요. 기도해 주시고 가신 게.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안면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줄은 몰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네. 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반하지 않을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제가 어찌나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또 잘생기셨잖아요. 잘생기기도 했고 저분이 하고 다니는 일이 뭔가 하고 아.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연자연 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네.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계시면 2년이 되면 나도 저희를 좀 해야 되겠다. 아. 얼마나 감사했던지. 네. 그 정말 그 황량한 벌판에 혼자 누워 있는데 네.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니. 아. 그때는 또 더군다나 네. 이 막 그 알매 대한 학구열이 불탔던 때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에 네. 입원해 있었을 때가. 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해주고 가셨는데도 네. 그것도 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도. 네. 그래서 자연히 이제 기도에 관심을 갖고 네. 가서 참석하고 또 막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구간도 시리고 어디고 당하는 대로.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서 그 귀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아, 우리 오라모님 덕분에. 예, 오라모님 덕분입니다. 아, 네. 두 분이 잠깐, 네, 잠깐 이렇게 마주 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한석 교도님께서는 네,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되셨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모든 엄마나 아빠,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친정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49제가 끝나니까 좀 마음에 조금 이제 뒤를 돌아 여유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그 공부를 네.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네. 그렇다고 제가 그 데리고 이게 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 끝에 아 기도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원광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이제 그 또 전공은 이제 공부했던 것을 했는데 네. 대학교에 가서도 그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막 제가 막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막 기도를 한번 해보자. 교무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저도 한 10년 이상 무결석에 그 초하루기도 보은기도 뭐 이런 것은 꼭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어른님들 보면은 저가 하는 기도는 뭐 기도도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특히 이리교당 교도님들 어른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교당에서 하는 기도 말고 성탑에 가서 내가 한번 기도 좀 해보자. 새벽에 옛날 할머니들도 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냐 생각하고 네.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정말 캄캄한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 아 정말 뭔가 기도야 아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팍 들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좀 다니는데 저희 그 교당에 진타원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하루는 오셔갖고 여기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네. 이리 와보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여기서 하면 된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간 작은 집이 숭배의 네. 기도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2006년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를 아 여기 송대 기도는 정말 모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구나를 제가 기도를 몇 번 하니까 알았어요. 네. 그러면 나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또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내가 조금 일찍 와서 성탑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송대 기도에 참여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성탑에 다녔어요. 네. 다녔는데 정말 우리 원불교 100주년 그것이 막 모든 그 우리 교화에 그 막 초점이 됐었잖아요. 네. 그 100년 성업대 기념 네.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네. 다니고 한 5년 정말 겨울 막 그런 때 막 1월 달 땅이 꽁꽁 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총부가. 네. 근데 정말 저희 신랑이랑이 그래요. 이렇게 땅이 얼었는데 오늘은 싫어. 안 된다. 사고 난다. 못 가게 해요. 네. 근데 막 제가 그냥 이제 괜찮다고 나오면 어떻게 땅이 꽁꽁 얼어도 네. 그냥 잘 총부에 도착이 돼요. 총부에 도착이 되면 막 정말 그 우리 소설책을 읽으면 막 그 막 네.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 막 추위, 막 이런 것을 경험을 우리가 못 했잖아요. 네. 그런 그렇게 찬 날 우리가 그 맨살로 어디에 있어 보지 않아서. 근데 저는 그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정말로 막 그 칼로 막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추위를 막 그렇게 느끼고 어떤 날은 108배도 성탑에서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했는데 한 그렇게 하고 송대 기도를 참여를 했는데 한 5년 이렇게 돼도 우리 딸이 졸업을 해도 네. 그 전공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어떤 뭐 표현이나 막 이렇게 어떤 정열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저희 단장님이나 청사님이나 조사님한테 막 어떻게 막 왜 이렇게 기도도 안 이루냐 막 때도 못 써보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귀고 그냥 성탑한테 대종사님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10년 이렇게 되고 네. 이제 아 100년 성업이 지나도 청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끝까지 이 기도가 계속 되어야 된다. 그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몸 아프고 좀 힘들고 할 때는 못 간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기도는 계속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하는데
딸이 이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지가 지금 열심히 좀 몸으로 하는 일이라 힘들어요. 네. 마음이 아프죠. 몸이 안 아프고 안 힘들고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택했을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이 또한 기도의 은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그 꽁꽁 언 길을 운전하고 가면은 위험하다고 남편분이 오늘은 쉬라 이렇게 근데 잘 도착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남편분께서 주무실 때 스노우 타이어로 이렇게 남편분한테 한 말씀 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정말 그런 적이요. 몇 번 있었거든요. 정말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렇게 미끄러지면 사고 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오는 차가 그렇게 내 차하고 안 닿고 다 옆으로 가요. 기도 끝나고 올 때. 이거는 그냥 아무리 이거는 사은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새벽에 보름날 막 음력으로 15일 같은 날이 또 딱 새벽에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동쪽에서 이 서북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달이 이렇게 새벽에 지잖아요. 그 보름달이 이렇게 생긴 보름달을 집에서부터 탁 나온 큰 길에서부터 보고 가요. 그러면 그 달님도 사은님이잖아요. 사은님 이렇게 막 이렇게 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또 가요. 가면 성탑에서 또 그 달이 또 탁 보이고 이렇게 비춰주고 그 정말로 이 한 정말 아 정말 이렇게 큰 일이 날 뻔한 것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정말로 이렇게 실감을 했어요. 감사해요. 기도를 하신 덕분에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계속 웃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웃음 짓게 하는 기도.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472일 동안, 그렇죠? 지금 이어져오고 계시고 또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이 이렇게 이 힘듦까지 무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든 감사함. 감사함. 그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또 여러 선지님들께서 그 송대에서 정전을 편찬하시고 또 우리 교전을 편수하시고 그런 정말 성스러운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성스러운 기도 장소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가 어느 단계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이제 지속이 되고 나면 어느 고비를 넘어서면 기도 그 자체에서 어떤 그 기쁨이랄까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 감사함과 기쁨, 기쁨. 그리고 어떻든 또 이제 가족들의 어떤 심적 지원도. 중요한 요인이죠. 이렇게 새벽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이제 그 할 때 그래도 묵묵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표현은 않지만 대단히 나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는 결국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면 심신의 건강이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는 점을 제가 아주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은 결국 섭생, 운동.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영성의 건강. 영성의 건강. 그런데 영성의 건강은 결국은 기도, 선, 명상. 이런 게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송대 총부의 그 맑은 정기, 또 새벽에 그 맑은 기운을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그 성소에서 기도할 수,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 이게 아마 이렇게 쭉 지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동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송대법인 기도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인기도 무엇보다 법계 인증받은 기도로 또 의미가 더 크잖아요. 네, 법계 인증을 받는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 되고 네. 그 진리의 위력을 얻어서 창조적 삶을 개척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법인 기도 정신의 아주 핵심은 네. 살림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아. 모든 생명을 만생명을 살린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살림과 또 공익을 구현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우리 선님께서 만생력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그런 각오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한몸 이한생 죽음폭 잡고 네.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정신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당면한 어떤 인류사적 과제를 네. 함께 해결해 가는데 그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가능하면 이 절제된 생활을 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네. 누리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네.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네. 그러한 힘단대로 배려하는 그런 노력을 실천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한은순 교도님이 좀 더 네, 보태주시죠. 근데 네. 그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오라버니께서 네, 오라버니께서 네. 하셔야 실제적이고 네. 좀 사실적인 면이 더 돋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생분이 먼저 하시고 네, 또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오라버니가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빠가 해요? 예. 네, 오빠가 그럼 네, 오라버니께서 네. 그 시대적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1919년도는 천안 아우네장터에서 큰 사건도 있었고 그 민족적 정기를 모으는 그 시기잖아요. 네.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세계 전체가 이렇게 막 세계 전쟁이라든 그런 이런 것도 이제 마무리도 안 된 상태고 또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은 이 땅을 금을 그어가지고 이리저리 만든 상태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태장 태종사님께서는 그 기도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 기도를 한 것이 세상이 지금 현재 진리가 이 허공법계의 진리가 이 나눠져 있는데 이 진리 법계를 모아갖고 한 곳으로 모아서 인계로 다시 내려야 되는 그 뜻을 품고 구인 선임과 더불어서 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 네. 8월 20일 날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날. 마른날 저녁 때에 이 장을 불고 구인봉으로 다 올라가서 이제 죽기로서 사모님 기도를 하는데 네. 그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법계의 인증이라는 것은 네. 원래 법계의 모든 법들은 존재한다. 진리가 존재한다. 네. 근데 지지가 존재하는데 진리를 모아서 한 군데로 모아는 것이 법계의 인증을 받는 것인데 원불교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최초로 획득을 한 것이 인증을 받고 허공법계의 진리의 허가권을 내는 신앙책, 신앙 공동체는 네. 원불교 태종사님 구인 선임이 시작이다. 아.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 독립선 3월 1일 날 독립선언을 할 때 독립선언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러면 허공법계의 독립선이 인류가 해방되는 진리계로부터 해방되는 독립선언문이 무엇인가 이론상 서문 306자죠. 아. 그래서 172자 중간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심을 이루장을 채 받아서 거기까지가 172자예요. 네. 그것이 진리가 이렇게 생겼으니 그 다음에 최상이 합하다라고 하자 그것이 134자. 네. 그래서 306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류의 독립 선언문을 내는 것이 이론상 서원문이고 네.
구인 선임과 더불어서 대중과이 받는 것이 모든 허공의 진리를 채 받는 것이 1919년도 8월 21일 그날 저녁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채 받는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냐? 서원의 합한자, 네. 최상의 합한자만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70억 5천만 인류가 있고 우리 원불교에다가 한 150만 정도 있지만 그 교도 중에서 몇 분이나 과연 법계 인증을 받았는가? 네. 아마 손가락이 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열애위가 지금 9분이 나타났는데 그분들 빼놓고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우리에게 항시 강조하는 것이 법계 인증을 받아야 된다. 네. 오늘 4,471째 기도하면서도 오늘도 법계 인증을 받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 마음으로. 그래서 법계 인증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고 네. 최상의 합한자, 네. 이론상 진리 최상의 합한자만이 감히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누구실까? 내 자신이 스스로 최상의 합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넘들이 생각했을 때 아, 저분은 열애이야. 아. 그분이 많이 법계 인증을 받은 사람이죠. 마치 우리 단장님처럼. 아, 야,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할 수 있다는 게. 네.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시죠. 네. 이 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 왜냐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2부에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4시에 이제 출발을 해서. 네. 총무문을 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촛불을 켜고 향을 붙고 청수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네. 새벽 4시에 시작이 예,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단장님께서 주신 기도문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수술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이름 모여서 이제 수술을 해보가도록 하고 아. 오늘 수술하실 분이 계세요. 네. 그럼 그분들님에서 오늘 수술 의사 선생님 손길 통해서 수술 아.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크게 수술하실 분이 한 다섯, 여섯 분이 나와요. 네. 그러면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단장님 오시면 이제 바톤을 하고 이부기도 들어가시고 아. 저는 이제 병원으로 가죠. 아. 가서 병원에 가서 그분들 이제 손잡아주고 오늘 수술 잘 될 거라고 네.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특히 뭐 암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보면 네. 어떻게 내 몸을 이렇게 할 것인가 해서 잠을 못 주무세요. 아. 비로소 새벽에 가야 손잡고 거기서 네. 한 30분, 1시간 정도 쪽잠을 자고 8시나 8시 반에 수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네. 그 일부 기도가 그렇게 되고 2부 기도는 네. 단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단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2부. 기도 식수는 우리 일반 기도 식수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송대에서는 개인적으로 교우님들도 많이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함께 공식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 거진 출진 제가 교도들이 그 송대에 와서 이제 기도한다는데 네. 예, 좀 상당히 우리 교단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 식순의 특별한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매일 암송을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이론상 진리거든요. 네. 보통 우리 제가 교도님들은 이론상 진리를 너무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론상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항상 이렇게 새겨서 예,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바로 이제 법계 인증을 받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특별한 것은 네. 대산종사님의 육문 네. 여섯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매일 아침 같이 함께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생에 이 회상에 와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이론상의 진리의 소식을 우리 각자 모두 알아야 되거든요. 네.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산종사님의 그 크신 그 포부 정말 육문을 이제 함께 암송함으로 해서 스스로 각오를 다지는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도의 감흥은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두 가지인 것 하나는 결국 그 간절히 원하는 바, 네. 원하는 바와 관련된 인연을 이렇게 한 달이 건너든 어쨌든 간에 그 인연이 와닿는 네.
이제 그거고 또 하나는 이 타이밍, 시기. 아까 우리 솔타운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그게 나 자신을 잘못 보다도 네. 상대방의 차에 그 좀 새벽에 막 새벽 차가 없으니까 네. 막 달려오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정말 찰나지간인데 그걸 비켜서 무사한 네. 그런 경험이 한 세 번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우리는 기도하면 대단한 것도 이적을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그 원하는 바와 관련된 전문성을 지닌 그 인연이 이렇게 묘하게 와닿아요. 묘하게 와닿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또 절묘하게 이렇게 와닿아서 네. 그 간절히 원하는 바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아. 그런 그 이제 계기가 되고 또 힘을 네.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런 것이 아. 제가 지금까지 네. 경험한 바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아까도 잠깐 들었었는데 사실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양한 방면에서 또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떤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네. 네. 특히 미리 좀 정말 난 아주 네. 감명 깊고 네. 자랑스러운 것은 그 새벽에 송대에 와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가서 네.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환자들에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거. 어쩌면 그러니까 송대에서는 질적 기도를 하고 네. 또 정말 그 대학병원 그 입원실 현장에서는 실지 기도를 하는 아. 그 진리 기도와 실지 기도를 병행하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적산 우리 중앙님의 정말 그 좀 공덕은 뭐 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좀 큽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단장님 하실 일 더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섬리골 아카데미를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익산시가 실질적으로 열악해요. 성지의 그 시지만은 그 이웃 종교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네. 그 이웃 종교들이 또 그 국제 마음 훈련이 이 건강변이 오기인데 또 그분들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또 이제 사업권이 또 다른 데로 가니까 이제는 또 왜 그걸 반대했냐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건 현실적인 논의고 이제 그런 중심이 돼서 치열하게 이 원불교를 떠나서 네. 이 시민을 위한 그 시정을 살펴주시고 아. 또 섬지골 아카데미를 통해서 앞으로 성지의 익산을 갖다가 천체 성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웃 종교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이웃 종교에 가신 분들 같이 영입하고 또 정치인들 영입하고 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미래 앞으로도 청사님 대회는 이루기가 참 어렵겠지만 네. 앞으로 후진들이 또 바톤을 받으면 앞으로 50년, 100년도 지나면. 성지로서의 익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밑작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이면 한 200분 정도를 이제 만나거든요. 네. 1년이면 한 15,000분 정도 만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디 가면 네. 그 옛날에는 병원이 추워요. 라지타에서 네. 지금은 이제 그 스팀이 들어와서 좋은데 네. 그럼 막 그 가서 이렇게 환우분이 손을 잡으면 손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가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라지에 손을 넣어가지고 딱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그 8병상에 있으면 네. 기본적으로 7분 정도가 그쪽 이웃 종교예요. 그럼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복장만 보고도 네. 그냥 그 이단 취급을 해요. 뭐 귀신 들어온 것처럼. 그럼 웃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면 이제 한번 네. 쳐다보죠. 그때 서로 고개도 돌리고 그래요. 네. 그러든가 말든가 가서 손잡지. 아이고 엄마 어디 아파 세상에. 엄마 손이 건국이 어머니요. 엄마가 외정 때 자폰했지.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모시 새마을운동도 다 했잖아. 세상에 그때 이제 얼굴이 확 돌아와요. 네. 아이고 자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몸이 다 망가졌네. 그러면서 엄마 기도해 줄 것 같아. 그쪽도 네. 기도하여 그래. 아. 네. 나가 네. 교회 권사여. 뭔 말 하겠는 거야 그 얘기? 아이 그래도 아직 기대.
함께.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냥 아멘 들어와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래서 막 기도해 주고 막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막 아멘하고 네. 난리였어. 그때 이제 네. 막 천지하감지 부마감지 그때는 이제 잊어버려요 그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면 네.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건데요. 그분이 이제 위암으로 해서 이제 낫지라나요. 왜냐면 그분 자체가 요란함이 많아요. 아. 자식들 원망, 세상 원망, 뭐 의사 원망, 원망이 많아요. 아. 그래서 엄마 원망하지 마셔. 다 엄마가 섭생을 잘못해서 위암이 걸린 거예요. 물론 조상님부터 받은 체질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내 기도를 오롯이 받으면 예수님이 항시 가슴에서 뜨거운 불로 묘성추 계시니까 그 마음으로 그 상추에다 기도를 하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아. 그 이튿날부터 친해져가지고 걔도 기도를 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딱 15일 만에 퇴근을 하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늘 한 접을 주셨어요. 마늘을요? 네. 오. 집에서 캔 마늘, 내가 직접 캔 거 육종 마늘이라고. 네. 그 마늘을 못 먹었어요. 기념품으로 놔뒀다니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야, 네? 그런 것들이 보면, 네. 그, 기도의 위력보다도, 네. 내 삶을 진짜 옳다는 신앙, 실천 신앙을 하고, 우리 스승님도 그러거든요. 실천하지 않으려면 신앙하지도 말아라. 네. 행동하지 않으면 수행하지도 말아라. 뭐라고 하냐. 왜? 이 위력을 나누고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어디 저 부시면 보셨죠? 네. 콜라병 뭔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콜라병을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거든요. 네. 콜라 맛도 알려줘야 되고. 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진짜 이 참 진리의 이 입정체를 만났으니까 곳곳에서 어떻게든 알려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대본도 받고 김민수님이라는 이름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름 올려놨어요. 써놨어요. 송대 언제 한번 봐보시죠. 김민수 잘 되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아.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송대에서 이름을 놓고 기도해갖고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것이 뭐냐. 네. 진짜 기도죠. 그리고 법계 인증받은 사람이 내놓으신 이 법이니까. 네. 내가 오르단 부처고 내가 오르단 하나님이 돼서 그늘 진 곳을 밝게 하고 네. 세상에는 바람과 그름이 있잖아요. 네. 바람은 바람대로 더 크게 쓰고 그름은 그름대로 잘 해서 그름이 한 바퀴서 바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름과 바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 미운 사람 잘 보면 이쁜 사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기도의 이력이고 또 이제 우리 전부 출신들이 좀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 사랑 위원회가 있어요. 학교에 보면 17,000명 학우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 4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커피가 한 40잔, 50잔이 나갑니다. 그래놓고 네. 그냥 무료 급식이에요. 네. 누구나 와서 그냥 어떤 분은 뭐 내 딸이 이혼하게 돼서 왔다 그러고 가서 해결하죠. 우선 사위를 먼저 만나고 딸을 먼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잘 살아요. 잘 살았다고 와서 또 운수에 저희 가서 또 커피도 사준다고. 네. 그러한 거. 그 다음에 학생들도 장학금 문제, 진로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해결을 준 거. 또 사람 사랑을 통해서 또 인재 양성을 해서 또 전부 출신을 보내는 일. 그러한 일들이 다 우리 단장님께서 저에게 그 문을 쫙 이 천지인의 그 기운을 열어준 덕택이 아닌가. 네.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성대 기도단의 일입니다. 아, 네. 훌륭하십니다. 네. 요실기라고 하는 네. 실천 도량을. 네. 그 실제로 하는 일은 그 구두 수선하는 네. 두 업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 네. 대학생들이 와서 정말 그 부담 없이 와서 그런 상담하고 아. 차도 마시고 네. 그래서 그 우리 대학의 아주 그 명소로 네. 자리매김되고 있어요. 아 정말 네.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통보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네. 거기 한번 들리세요. 여기. 네. 여실기. 네. 지금 감독님들이랑 네, 네 한번 네.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운동화 신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 교도님들도 네, 또 다양한 활동 많이 하시죠? 네. 어떤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지.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만히 네. 그 우리 성각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네.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네. 밥상에 그냥 앉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총부에 그 저 송대에 가서 기도하는 거 네. 가끔씩 저기
구간도실, 영산성지 네. 거기 한 번씩 따라다니고 맛있는 거 사주면 그것이나 좀 먹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숟가락만 들고 이렇게 다녔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고 사실은 업무 지원하려고 제가 이제 예? 네? 업무 지원하려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네. 할 사업을 이제 교화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또 오라버니와 또 단장님께서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미리 지금 그래요. 배우고 계신 중이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생각이 쭉 드는데 진짜 숟가락 들고만 이렇게 네. 쫓아다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 해를 이렇게 밑밥을 던지신 나머지 네. 제가 내년에 업무 지원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네. 예, 내년부터는 이제 숟가락이 아니라 네. 젓가락도 같이 들고 다녀야 될 수 네. 그런 상황이 되네요. 하여튼 네. 말씀 쭉 들으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않으시죠? 우리 단장님 어떠세요? 네. 그럼요. 그 실제로 네. 또 그 일터에서 네. 그 우리 법인 기도 정신으로 네.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좀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계시고 네. 겸손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겸손의 말씀이시죠. 네. 네. 또 겸손의 말씀 한 말씀해주시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까 정년 퇴직했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명예 퇴직을 했어요. 아. 3년. 남겨놓고 네. 네.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나이상으로 정년까지 가면 네. 좀 그렇겠다 싶어서 아. 했는데 네. 이제 그 동안에 이게 우리 송대 기도 그 새벽에 하는 기도 말고 다른 일들 같은 것들은 제가 참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시간상 직장 그렇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우리 송대에서 이제 제가 좀 좋은 것이 1년에 한 번 그 법인절 그 딱 전 일주일 전에는 네. 모여갖고 그 영산 성지를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네. 또 그렇게 막 온전히 기도를 위해서 간다는 건 또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송대 그 기도단들하고 같이 모여서 꼭 1년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보면 너무 좋고 네.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또 21일 날은 이렇게 바빠서 못 나오시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나오세요. 나오셔서 네.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 단장님 청사님께서 설법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또 다른 교무님들을 또 초빙을 해서 그 네. 새벽에 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들은 또 오셔서 말씀도 해주셔요. 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좋은 말씀을 또 듣게 돼요. 네. 그런 일들이 저는 참 송대 기도하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건 막 척사님, 청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저도 참여는 많이 못했어요. 아, 죄송해요. 네. 단장님 이렇게 다른 활동에 참여를 못해도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저 조용한 가운데 사실은 우리 교화 현장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 우리 교무님들께서 참 그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전법 교화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소리 없이 네. 그 어려운 교당을 저희들 찾아서 때로는 직접 가서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또 그 교도님들 네.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이 가서 정말 다 준비해 가서 함께 법회도 같이 보고 또 우리들이 이제 평소에 매월 21일 기도 성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았다가 거기에 이제 좀 정말 그 교도님들 그 마음 상하지 않게 네. 그쪽 교도님들 자존심 안 건드리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성금도 좀 건네고 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 이제 그 농촌이나 이제 산촌의 어려운 그 교당 네. 교무님들 저희들이 참 그 온통 젊음을 불살라서 헌신하시는데 네. 거기 조금이라도 격려를 하자 해서 그런 데는 좀
틈틈이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대법인 기도단의 모습을 네, 사진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 사진이죠. 네. 네. 어떤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 원기 91년도 9월 24일 그 일요일 날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교당의 교무님께 말씀을 드리고 네. 단장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서청주 교당에 아. 이렇게 전원이 가서 이렇게 한복도 입고 네. 서로가 이제 결연을 맺는 내용이거든요. 아 결연식이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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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때 저 양복 처음 입어봤습니다. 네. 아 처음으로 양복을 입으셨다고요? 네. 오, 굉장히 저...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 네, 지금 저기 계시고 예. 그렇죠? 예. 그 밑에는 왜 단장님이시고요? 아 단장님이시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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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저기 여성분 그분 교도 회장님이시고요. 그 아, 서청주 교당. 네, 서청주 교당. 네. 네. 그때 서청주 교당이 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어려움이 있어서 네. 그걸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서로 기운으로 잘 이렇게 좀 네. 풀기 위해서 한번 그때 갔었는데. 당시 이제 교무님이시고요. 아, 네. 네네. 아, 네. 우리 여성 교도님들 어디 계시죠? 지금 여기는 네, 이제 지금 함께. 이때는 이제 참석이 이제 아, 네. 아. 그 밑에 아마 네. 밑에서 뭐 장만하고 있었던가 음식 장만 아 음식을 장만하고 네. 계셨다 같이 이제 뭐 음식도 가져갔거든요. 네, 아 서청주 교단과의 네. 결연식 네. 네 어떻게 성공적이었나요? 굉장히 예, 네. 네, 그 뒤로 네. 그 완전히 네. 잘 이렇게. 서로 풀려서. 파악하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진을 보니까 알겠네요.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네. 이제 92년도 1월 네. 21일 법인기도. 법인기도? 겨울이죠. 1월 달이니까 네. 저 송대가요 네. 굉장히 단열이 없어요. 추워요. 추워요. 네, 같이 붙어야 해요. 아. 막, 무릎이 막 얼어요. 아,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친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추워서 붙어 계세요. 친하긴 친해요. 아, 친하고 춥기도 네. 하고. 지금 이제 우리 네. 솔타원님 옆에 이쁜 얼굴로 이렇게 가 계시잖아요. 아, 저기 계시네요. 네, 단장님 네. 가운데 계시고, 네. 저는 눈을 감았다 뜬 사이에 그 사이 찍어가지고 눈이 반백해. 눈은 좋지만. 최중에는 이제 또 네. 열반하신 우리 법사님도 계시고 아. 네, 사진이 나오니까 마음이 찡하네요. 네. 기억나세요? 예. 저 때. 아, 네. 네. 아우.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송대 이제 기도단 이제 그 송년회. 네. 저쪽 이제 단장님 옆에 계신 모자 쓰신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렇게 머리가 없으셔요. 아니 그걸 꼭 밝히시는 이유가. 근데 이제 그분은 지금 아니 오사카에 네. 계시니까. 아 네. 오사카에 그래서 네. 오사카에 계시는데 그분 일본 분이에요. 네. 아 정말요? 근데 전생에 나는 한국 사람이었다. 아. 또 김치를 그렇게 잘 잡수고. 오. 그러니까 불교 석사학위 마치고 지금 원불교학과 네. 박사과정. 네. 곧 이제 금년에 아마 학위 수여직이 아마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계시고요. 그 일본에서 중학교 네. 교감 선생님으로 퇴임하시고 아. 한국에 공부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특별하시고. 특별하시고. 네. 고마우신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네. 스스로가 네. 나는 한국 사람이었다. 아.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요. 네.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동생은 네. 아마 일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거기서 태어난 바가 없거든요. 아. 네. 원래 전생에 저는 네. 알라바마주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아. 그럼 저분한테 또 메시지 하나 보내주셔야 되는 건 네. 일본 말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성 네. 그 형님 네. 하여튼 애쓰시죠. 아. 오사카에서 늘 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학위 수여식 때 뵙겠습니다. 야, 다 알아들으세요, 한국말. 예, 예. 한국말 아니, 오사카에 네. 민단의 학교에 댕기셨어요. 아, 네. 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네. 그때 하여튼 네. 이제 우리 기도의식을 좀 본인이 좀 익히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말로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인가 네. 직접 이제 그 진례를 맡겼는데 네. 지금 이제 잘하세요. 기억이 생생한데 땀을 그냥
그때 상당히 추운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긴장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겨울에 열심히 네. 조금 더듬거렸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아. 기도 주례를 네. 잘한 그런 네. 기억이 나네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참 네. 특별한 인연입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여기 94년도 4월 21일 날 이제 그 21일마다 법인 기도를 하잖아요. 네. 법계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 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 끝나고 네. 이렇게 우리 법동지들이 대종사님께 네. 아버지 우리 기도 잘 끝났어요. 그 이제 고하는 기도 끝나고 아. 먼동이 지금 떠오르잖아요. 네. 이쪽 동쪽에 해가 막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아. 해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예, 예. 거짓말도 네. 잘하네요. 아니, 이제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네. 아. 그 지붕이 보이죠, 지붕. 네. 네. 송대 기도실입니다. 아. 예. 제 동기화인데, 네. 예, 은산종사님께서 2000년대에 거금을 대해서 동기화로 했습니다. 예. 아. 근데 저기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예, 언제 한번 총 오시면, 네. 그냥 문이 열렸거든요. 네. 들어가 보세요. 아, 네. 예, 그 김민수님 이름이 딱 나올 겁니다. 아. 지금 제가 뭐 모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이제 알고 들어가세요. 네. 저기 네. 지금 저 송대 지붕이 보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쫙 선에 들어 있는데 그 모기 한 마리가 네. 바로 앞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러고 반 눈을 뜨고 그래. 이렇게 보는데 네. 거기 앉아가지고 끝까지 그걸 같이 자선을 하더라니까요. 아, 아 모기가요? 모기까지도 울렸어, 이렇게 울려. 자선을 하는 곳이 네. 송대입니다. 아, 네. 근데 지금 물리셨대요. 일단 우리 단장님을 네. 물고 흡족한 아. 나머지 거기로 왔나? 아, 이렇게 자선을 하고 배가 고파서 이렇게 네, 좀. 그래, 하여튼 뭐 네. 잠깐 먹고 왔는지 하여튼 아. 제가 보니까 끝까지 앉아가지고 같이 자선을 하더라니까요. 아, 그렇군요. 모기마저 자선하게 그러죠. 만드는 거기가 그런 장소입니다. 네. 네. 대단한 네. 곳입니다. 네. 네, 다음 사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원기 95년도 12월 20일 날 네. 법인 기도 마치고 네. 지금 위쪽에 이제 법복 입고 계신 분이 네. 교무님 청사님이신데 아. 역사 편찬 아. 네. 지금 이제 집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애쓰십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해 겨울이 추웠어요. 네. 이날도 엄청 추웠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네. 또 이렇게 모여 계시고 예, 이런 예. 상이 딱 보이네요. 예. 아. 근데 이렇게 사진이 대체적으로 보면 예.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요. 예. 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성이 다르고 네. 그 이름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 미수님 그 비빔밥 아시죠? 네, 비빔밥 좋아합니다. 비빔밥에 콩나물. 네. 그다음에 고사리, 네. 고추장, 참기름, 네. 그다음에 계란, 그렇죠. 그 다 들어가죠. 당근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죠. 근데 네. 그것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은 각각 다르나 네. 둘이 아닌 사실은 젖어서 하나 됐을 때 이론상 진리에 최상이 합한 분들이거든요. 아. 비빔밥이 네. 네. 들어가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아, 계란처럼 이렇게 네. 똘똘 뭉쳐진 기도단입니다. 아, 저 기도단 자체가 하나의 이론상이. 예. 아, 그렇죠. 근데 새벽에 네. 사진을 찍으니까요. 네. 우리 여자들은 네. 그냥 맨 얼굴에 세수만 아. 하고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막 찍기 싫어요. 근데. 사진이. 강제로 하신 겁니까? 아, 근데. 네. 이제는 이제 모습을 떠나신 분들이라서 네. 괜찮아요. 그렇죠. 여기 뭐가 묻어도 상관없어요. 네. 마음이 다 있으신 속이 행복한.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사진. 네. 네. 아, 이것은 이제 원기 96년도 8월 20일 날. 네. 네. 저녁에 이제 기도식을 하니까. 네네. 네. 아, 그날 가서 지금 우리 보면은 매 입줄에 앞줄에 보면. 네. 우리 재현님 지금 모자 쓰시고 아, 계시죠?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그날 엄청 더웠어요. 햇빛이 막 내리쬐는데 네. 사진 찍으니까 네. 지금 이게 표정들이 행복하잖아요. 네. 너무 뜨거운데도 아. 네. 그 햇살이 네. 그 영산에서 햇살은요 네. 이게 피해가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막 들어와요. 직사광선. 네, 직선으로 들어와요. 근데 뜨거워도 네. 분명히 뜨거움을 하는데 뜨거움을 못 느끼죠.
뜨거운데. 뜨거운 게 아니라 따사롭게 느껴지는. 따사로움이 엄마 네. 품처럼. 아, 엄마 품처럼 네, 따사로움. 예. 이상입니다. 아, 이상이죠. 알겠습니다. 은혜 속에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 맑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붙여진 길 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곳임을 사그리 은혜 속에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고마운 고운 말씨로 2년마다 환꽃이 피게 하소서. 거룩하신 곳임을 사그리 은혜 속에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 정말 힘이 막.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